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만 시행되는 출장조사였습니다.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박전 대통령 오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8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쯤엔 끝이 날 거라고 했지만 예상보다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치소 특성상 밤샘 조사는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오늘 검찰 측에선 한홍재 부장검사 등 3명이 투입됐는데요. 11시 50분쯤 오전 조사를 마치고 오후 1시 10분부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1일 첫 조사 때와는 달리 검찰이 오늘은 박전 대통령의 자백까지 받아낸다고 주력했는데요. 박전 대통령은 여전히 나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13가지가 되는 만큼 검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오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원석 부장검사도 박전 대통령을 한두 차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전 대통령과 같은 구치소에 있는 최 씨는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